시작했습니다. 이제 전기 4번 마지막 법입니다. 저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 양이 좀 많은 법이죠. 그래서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전기 4법이다. 첫 번째 전기 4법. 전기 4법. 전기 4법이란 이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법이 있는 것인데요. 사업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보시면 발전사업. 발전사업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송전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배전사업이고요. 네 번째 보시면 전기 판매 사업이고요. 또 특정 장소에서 하는 바로 구역 전기 사업이란 내가 총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발전 사업은요, 전기를 생산한다. 생산해서 이것을 전기 판매 사업자한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송전 사업자는요, 생산되어진 요 전기를 고압이죠. 이것을 배전 사업자한테 이동시키는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란 말합니다. 배전 사업자는요, 송전되어진 요 고압의 전기를 전기 사용자한테 전기를 배분한다. 그래서 전기를 배분하는 요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또 이 전기를 실제 이 전기 사용자한테 판다, 공급하는 것을 목적 사업으로 판매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상적인 전력 시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통상적인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않고 특정 한정된 어진 장소, 구역, 섬 같은 곳에서 소규모 발전 설비해서 송전, 배전, 판매를 다 하는 사업입니다. 뭐냐? 구역 전기 사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소규모가 얼마냐 하면 35,000kW 이하의 발전 설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전기 신사업. 전기 신사업이 있다. 전기 신사업이 또 있어요. 신사업은 또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도 있다. 이렇게 또 되어집니다. 신사업이세요. 자, 신사업편 보시면요, 전기 자동차한테 유상 돈을 받고 전기 자동차한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랍니다. 또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은요, 소규모 전력 자원에서 어떤 전기를 생산 또 모집해서 그것을 거래하는 어떤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이때 소규모 전력 자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일단 1,00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어진 전기입니다. 또 전기 저장 장치에서 어떤 전기를 말한다랍니다. 자, 또요, 전기 자동차를 말한다랍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전력 자원에서 어떤 모집한 그 전력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사업이라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다. 신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 사업자 전력 시장, 이것은요, 한국 전력 거래 소에서 이것을 개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전력 중개 시장, 이것도 보시면 한국 전력 거래소에서 이것을 또 개설한다라고 합니다. 보시고요. 자, 전기의 흐름을 통제한다면 전력 개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요. 또 왜 전기 사용자가 전기 요금만 잘 내면 전기를 넣어준다 해서 보편적 공급합니다. 보시고요. 그럼 전기 설비. 이 전기 설비에 관한 부분도 제일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사업용 설비 있죠. 이 사업자가 쓰는 거대한 설비를 말합니다. 이 사업자 설비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소규모 어떤 전기 설비를 말한다. 소규모인데요. 혹시 무엇이냐 하니까 이 전기 설비로서는 보시면 용량 그 전압이 600V 이하를 말하고 용량은 보시면 75kW 미만을 말한다. 그 다음에 발전기 같은 경우는 600V 이하 또 전력 용량은 10kW 이하의 발전기를 말한다. 10kW 이하의 발전기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규모를 초과하면서 사업용이 아닐 때입니다. 아닐 때 보시면 다 자가용 설비다. 이렇게 또 부른다. 다 거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오른편입니다. 기타용어 나오네요. 변전소입니다. 변전소 하면
변전소 밖에서 5만 볼트 이상의 어떤 고압을 전송을 받아서 다시 이것을 전기를 배분해서 다시 밖으로 내어 보내는 설비를 철회 바란다. 5만 볼트 이걸 또 기억하십시오. 그다음에 뭐 전기 수용 설비가 저번 시간에 나왔지만 통과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저압이나 뭐 저압 또 고압 또 초고압이 있다. 초고압이세요. 어떤 저압인데요. 초고압은 7,000 볼트를 초고압은 다 초고압이죠. 초고압입니다. 저압은요 직류 연결 같은 경우는 750 볼트 이하를 말한다. 교류는요 600 볼트 이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사이가 다 보시면 고압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용어들도 다 봐주세요. 자, 큰입니다. 전기 사업입니다. 전기 사업을 할 때는요,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전기 사업은 사업을 준비합니다. 준비에 대한. 그래서요, 준비 자체에서, 전기 사업은요, 준비한다. 요 준비 자체에 대해서 허가받고 준비를 딱 해야 됩니다. 허가. 요 사람 통상 자원부 장관이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기한, 요것이 10년. 요것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또 제안합니다. 그러면 10년 이 안에 사업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사업을 개시한다. 시작할 때 또 신고를 해야 된다. 개시 신고를 하게 되겠다. 이게 또 되어집니다. 첫 번째 1번 또 보시면 그 밑에 3번이고요. 1번과 5번이 있습니다. 전기 사업은요, 요 사업별로, 전기 사업은요, 요 사업별로 허가를 딱 내어준다. 또 요 특정 어떤 지역 또 공급 구역별로 허가를 내어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발전소일 때는 발전소가 한 장소에 SK 화학, 포스코 화학, 뭐 어떻게 해서 각종 발전소별로 허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발전소 단위별로 허가를 내어준다. 합니다. 다른 건 전부 다 어떤 지역과 구역을 나눠서 할당하는데 발전소 시할 때마다 뭐 장소를 풀만하고 다 한쪽에 모여줘도 된다. 이죠. 발전소별로 허가 내어준다. 이게 뭐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할 때 보시면 복수허가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배전사업자, 전기를 배분해준 시설, 배전사업자 판매사업자는 복수허가를 할 수가 있다. 합니다. 또 도서지역, 섬 같은 곳은요 거기서 소규모 생산해서 발전해서 또 각종 어떤 판매까지 다 복수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어떤 전기들 판매까지 해준다. 복수가 내어준다. 라고 합니다. 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사항입니다. 전기 사업자에 대한 각종 행정 처분할 때 특히 사업 정지 처분일 때는요. 가름해서 5천만 원까지의 과징금 부과해서 이것을 가름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음 부분도 거기에 보이네요. 이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서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갑니다. 자, 전기 사업 말고 전기 신사업. 아까 봤죠? 전기차 충전 사업부터 해서 이제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 있습니다. 신사업은요, 요 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등록을 한다지, 신고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다. 등록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신사업자한테 또 뭔가 전기 처분 사유가 있다 해도 이것도 5천만 원까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두세요. 해서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사업입니다. 전기의 공급편 나오죠. 전기의 공급. 자, 첫 번째 발전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와 또 보시면 전기차 충전 사업자는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보입니다. 다음에, 판매 사업자와 구역 전기 사업자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한테 공급 거부를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3번 보시면, 전기 판매 사업자는요, 판매하고자 할 때는요, 이 전기에 관한 요금, 전기 요금과 그 다음에 기본 공급 약관 요것을 정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더라라는 말을 보입니다. 그리고 요 배전 사업자하고요, 저기 송전 사업자는 전기 시설 이용 요금, 전기 설비죠, 송전선 이용 요금에 대해서도 인가를 받게 되어있더라. 다 장관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전기법은 다 통상자원부 장관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입니다. 4번 사항입니다. 전기 판매 사업자는요, 요 기본 공급약관 이거 말고 별도로 사용자한테 좋도록 선택, 요 별도 다른 어떤 이용요금을 정하고 또 선택 공급약관을 정합니다. 사용자한테 좋도록 합니다.
선택 공략관 이것을 딱 정해서 이것은요 사용자들한테 이것을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상품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택 약관은 인가받는 상이 아니다. 이거 따라주십시오. 4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정 구역 사업자는요, 이 전기를 자기들 장소 내에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잉여 전력 남을 수도 있고 또 공급에 부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 요 거래를 위해서 판매사업자의 거래를 제시를 하면 거래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판매사업자는 구역 전기 사업자의 요 잉여 전력 등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보완 공급 약관을 정해서 이것도 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전기 신사업자죠. 전기 신사업자는요. 자, 신사업자는 이제 전기 이용 요금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이용약관을 정해서 이것은 장관한테 이것은 신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고한 것을 이용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도 못해. 그러니까 장관들은요, 이 표준약관 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이 협의해서 약관을 딱 정하면 이걸 또 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것에 대해요. 그 말 또 이제 오른편 이어서 보시면 8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큰 6번부터 앞서가지고 거기 밑에 5번에 이제 4번 상 보이죠. 전기사업자의 통상적인 사업 전기처분 5천만 원 이거 말고 전기사업자들한테 보시면 우월적인 지위 갑질 요 행위를 금지한다가 있네요. 갑질 행위 우월적인 지위 남용인데요. 요 갑질 행위 금지를 했다 확인 딱 되었어. 그러면요 이때는 일반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우월적인 지위 남용 금지가 딱 되지만 곧바로 이제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요 보시면 매출액의 100분의 5까지 부과한다. 근데 산정이 안 되면 10억까지 부과한다 보이죠. 그러니까 요 통상적인 사업 정지 처분 이거 말고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행위를 했다 확인되면 바로 과징금 부과하는데 매출의 100분의 5 안 나오면 10억까지 부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보십시오. 전력 시장은 말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이것을 개설을 하고 요 거래소 회원들만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회원이 아니면 참여 못하거든요. 회원들 쭉 보는데 회원 보시면 저기 송전과 배전 사업자는 안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일 밑입니다. 6번에 3번 보십니다. 원래 자가용 사업자는 그들 실제 뭐 공장이나 또는요 그들 건물에만 쓴다 같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 생산된 것들 판매할 수 없어. 하지만요 실제 보시면 연간 총 생산량의 100분의 50% 미만까지는 거래를 할 수 있어. 이때는요 회원이 되어서 참여할 수가 있다는 말도 보입니다. 이것도 제일 밑에 3번상 체크하십시오.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십니다. 4번상의 전기 판매 사업자는요 이 특정 사업자 생산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만 볼트 이하의 소형 어떤 사업자의 생산 등이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거 2만 볼트 이하 이거 기억을 봐주십시오. 또 5번 갑니다. 전기 사용자들은 말입니다. 원래 판매 사업자가 파는 전기만 사온다가 원칙이에요. 전기 사용자들은 이제 규모가 큰 사업자라도 이제는 판매 사업자와 이렇게 거래하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전기 대용량 전기 쓰는 사업자는요 발전소와 직거래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3만 킬로 볼트 암페어 이상의 대용량 전기 사용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넘어가시고요. 8, 9번, 10번입니다. 전력시장 운영규칙 또는요 중개시장 운영규칙 둘 다 산업통상자원 뭐 이런 둘 다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이것을 딱 정한 다음에 이것을 통상자원 장관한테 승인받더라 이건 인간이고 승인받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9번 10번도 다 봐주세요. 또 11번입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자는 충전요금을 표시됩니다 하고요. 이것을 통상자원 장관이 이것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오른편 7번도 재면 잘 뜨죠. 자 이제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통상자원부 장관이 세웁니다.
이것은 이제마다 세운다랍니다. 보통은요, 각종 어떤 허가 인가 승인할 때다 심의하는데, 심의는 대부분 다 전기위시입니다. 전기위원회. 전기위원회. 그런데요, 요 전력정책, 전력수급기본계획 세울 때 이때 심의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이것도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다음에 또 보시면, 전기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그 다타기들 해당서 전기설비에 관한 설치계획과 그 다음에 전기공급계획을요, 12월 말까지 이것을 작성해서 이것을 또 수립해서 이것을요, 신고하더라. 이것도 보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문상입니다. 전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발전소 짓고 한 거대한 사업을 위해서 기반 조성 기간을 세우는데 이것은 장관이 3년마다 세운다. 시험을 잘 뜨는 상입니다. 이 기간을 세울 때도 보시면 심의할 때 전력정책 심의에 심의하더라.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6문상입니다. 이 전력산업 기반 조성할 때 막대한 어떤 비용이 듭니다. 이 자금을 미리 돈을 모아두는데 그것이 바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실시한답니다. 이 기금에 포함된 재원이 참 많아요. 많은데 특히 전기 사용자가서는 그 전기요금의 1000분의 65 범위에서 1000분의 37 금액을 징수해서 적립을 합니다. 이 돈을 내지 아니하면요 밑에 100분의 5까지 가산금을 부과한다. 한 번 또 제일 밑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딱 보십시오.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전기 4편이었고요. 이제 전기 설비 편이 쭉 나오죠. 이 편 또 우리 실무에서 다 배우신 상인데 간단하게 여기 양편에 대해서만 딱 보겠습니다. 더 다음 장의 말미는 제가 보지 않고 전기 안전 관리만 봅니다. 자, 이제 전기 설비에 대해서 안전 관리 편이 또 한 문제가 나옵니다. 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요 파트만 끝내면 이 전체적인 법규에 대해서 핵심은 다 보십니다. 보시는데 핵심 제가 수업할 때 거의 나올 부분을 다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계속하시고 시험까지 계속 한 세 번만 더 보시면요 실제 점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계속 요 파트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설명한 파트에 대해서만. 자, 전기 설비 안전 관리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삼용 설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규모가 큰 또 자가용 또 아주 규모가 큽니다. 또 규모 작은 세 번째 일반용 설비가 있다. 이렇게 또 구분을 딱 합니다. 이 사업용과요 자가용은 아무데나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는요 설치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설치 계획을 인가를 받아야 설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뭐 장관한테 인가를 딱 받아야 설치 공사를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가를 받는데 인가 대상이 아닌 좀 소규모 설비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보시면 이 때문에 인가 대상이 아닌 것은요 사업용 일자는 보시면 통상 자원부 장관한테 신고하고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자가용은요 인가상이 아닐 때는 신고하는데 시 도지사한테 신고한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착수했습니다. 완성이 딱 되었어요. 그러면 끝났다. 완성이 딱 되었으면요. 일단 첫 번째 먼저 사용 전 어떤 검사를 받고 합격돼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보시면 계속적으로 정기 검사를 또 받아서 계속적인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둘 다 보시면요. 검사 신청할 때는 7일 전까지 검사 받고 전 날 전까지 신청하는데 이거 신청은 한국전기안전공사한테 신청을 다합니다. 신청하면 검사를 실시하거든요. 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검사가 끝이 나면 이때부터 다시 5일 안에 이 사실을 통지를 해줍니다. 해줘요. 한 것이 합격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다시 3개월 안에 재검사를 또 받게 되어 있다 있겠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용 등은요 사용 전 검사에 합격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3개월까지 내에서 임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또 이 3개월을 포함해서 그걸 포함해 가지고 조합해서 1년까지 이것이 임시 사용이 연기될 수 있다는 또 특징을 사업용과 일반용은 있다랍니다. 있어요. 그런데 일반용은요. 일반용은 설치 공사 계획 같은 거 인가 이런 거 받지도 않고 신고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착수를 하면 된다랍니다. 그런데 그 해당 그 일반용일 때 건물에 붙어서 붙어 나오는데 끝났다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요 첫 번째 사용 전 검사가 아니고 사용 전 점검을 받는다 이렇게 또 합니다. 또 그 위에 보시면 정기 점검을 또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자, 일반 용어는요, 보시면 검사 받고자 할 때 3일 전까지 검사 신청을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청은요, 한국전기안전공사뿐 아니고 전기판매사업단체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사업단체도 해서 실시해서 끝나면요, 일반용에 대해서는요, 바로 그 즉시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통지를 해줍니다. 바로 통지해줘요, 지체 없이. 근데 한 내용이 합격하지 못했다랍니다. 그러면 일반 용어는 2개월 안에 재점검을 또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일반 용어는 사용전 점검에 합격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 일반 용어는요, 합격하지 못했다 하면 절대 임시 사용은 절대 할 수가 없다. 전기 공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전기 점검 보시면 어떠한 기준날이 기준날인데요. 기준날 실제 신청은요, 전 2개월 후 2개월 요 사이에 신청을 딱 합니다. 이것이 1년짜리가 있고요, 2년이 있고 3년이 있더랍니다. 1년 참 많아요. 참 많아. 알 필요 없습니다. 2년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학교가 그렇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또 3년은 보시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공동주택일 때 보시면 다 3년 이렇게 보시면 된다 합니다. 예, 해요.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일반 용어를 실시해 보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이 딱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 있는 사실을 통지해 주면서 어떤 이행 조치도 통지를 딱 해줍니다. 또 가벼운 상이면 바로 조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의 결과까지 통지를 딱 해줍니다. 그런데 이 위에 보니까 실제 이 상태를 또 확인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관리 주체에서 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랍니다.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공사나 판매사업자는요, 시군구청한테 보고를 한다. 하면 시군구가 다시 한 번 더 이행명령을 딱 합니다. 이 이행명령도 듣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시군구청에서 전기판매사업자한테 해당 시설에 대해서 전기공급을 거부할 것을, 공급 중단을 할 것을 요청을 한다. 중단 요청하면 응해서 중단한다. 이렇게 딱 흘러갑니다. 다시 일반용입니다. 다시 오른편까지 이어서 조치 설명이 딱 되었네요. 해서 보시고요. 자,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딱 넘어가시면 이제 딴 거는 볼 의미가 별로 없고요. 12번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전기 안전 관리자입니다. 그래서요, 일반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전기 사업용과 다가용은 해당 사업장별 또는 전기 설비별로 전기 안전 관리자, 안전 관리자를 선임을 하게 되었답니다. 선임하면 요 선임 사실을요, 이 전력 기술인, 전력 기술인 단체한테 요설 신고를 하더라라고 합니다. 요거 딱 알아주고요. 그 체크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해임시켰다 그러면 해임하면 30일 안에 재선임하라 라는 부분도 이번에 보입니다. 보이고요. 혹시나 어떤 특별한 사유 때문에 직무대행을 맡긴다. 직무대행은 30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날개편에 보시면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공단은 항상 재단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이 다 되었네요. 그럼 핵심 등이 제가 좀 가볍게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중요한 핵심을 다 정리해서 제가 딱 필요하다 싶은 부분을 다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믿고 그냥 제가 했던 부분들 반복을 하시면요, 실제 점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계속적인 반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심화스럽게 아주 지금 범위를 확대하지 마시고 마지막 시점만 반복하시면 실제 점수가 되어지니까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제가 문제를요, 한 3회분 정도 올릴 테니까 그 문제 정도 풀어내신다. 그 점수에서 이제 플러스해서 한 20점 정도를 다 하시면 실제 점수가 되어진다 아십시오. 여러분들 계속 반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복을 계속 하시고 제가 계속 제 밴드라든지 그렇죠? 조미소 밴드라든지 또 기타에서 올려진 그 자료들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훌륭한 성과 분명히 나오시고 여러분 일정한 따시면요 굉장히 멋진 여러분들의 어떤 탄탄한 노후 인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합격을 정말 간절히 제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